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의 오늘의 주식 시장.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장중에 스팟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오늘 현재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자, IT 종목들의 좀 강세, 코스닥 I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선주의 좀 강세, 기자재. 자, 그리고 건설주는 좀 쉬어가고 있고요. 철강도 일부 강세. 자, 자동차도 좀 쉬어가고 있고. 자, 증권주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리고 내수주에 보시면 그동안 좀 잘 가던 내수주가 조금 오늘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전체적인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업종 코스피, 코스닥 보시게 되면, 자, 전일과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80억 1000억 규모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위에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50억 마이너스, 기관은 300억 정도 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선물 포지션인데요. 자, 외국인이 연속해서 지금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환매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보시기라고, 콜 옵션도 매도, 풋 옵션도 매도.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양 매도로 이제 포지션이 살짝 바뀌는 것 같고요. 선물 포지션은 이렇게 보시면 저번 만기인 12월 둘째 주 이후로 보시게 되면, 자, 매도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자, 최근 많은 양으로 지금 다시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반등을 같이 견인하고 있죠. 자, 이러한 점들 좀 특이사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의 장중상을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고점에 저항을 좀 받고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당일 주인데요. 외국계가 한 650억 가량 매수해 주다가 조금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1000억대 규모로 계속 좀 매수 중이고요. 그에 비하면 개인은 매도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어저께는 외국인과 기관에 아마 블록 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5,600억 이상의 규모로 3시 반 이후에 서로 매매 물량이 왔다 갔다 한 걸 제가 포착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렇게 소량의 규모로 가져가다 장 막판에 또 더 매수세 들어오게 되면 장 막판에 좀 띄워놓고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갭 상승 이후에 자 고점 부위에서 횡보 중입니다. 자, 외국인은 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자, 기관은 보합권에서 이제 매수세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강하게 뚫느냐 아니면 밑으로 조정받느냐, 이런 변곡점 구간인데요. 자, 단기간 또 상승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위쪽으로 장대 양봉을 시현하면 계속 안정적으로 보유해 나갈 수 있겠고요. 만약 888선인 이 5일선을 깨는 큰 음봉이 나오면 가지고 계시던 물량들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방송은 장 종료 이후에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